부산의 한 대학 선배들이 신입생을 불러 모은 뒤 욕설과 얼차려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윤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 체육계열학과. 신입생들에게 한 강의실로 모이라는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학교 선배들이 이른바 집합을 시킨 겁니다. 선배들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얼차려가 시작됩니다. 체육대회 때 중간에 사라졌다는 게 그 이유.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학생회비를 내라고 강요도 합니다. 수업 없는 날도 저녁에도 수시로 학교에 불려나갔습니다. 신입생 45명 중에 자퇴를 하거나 장기 결석 중인 학생은 모두 10여 명에 달합니다. 이른바 군기 잡기를 버티지 못해 차라리 학교를 떠나기로 한 겁니다. 탈락하자라고 계속 얘기했던 그 시간들을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울 정도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고요.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고. 학생회 측은 욕설과 얼차려 사실을 인정했고 체육대회 때 신입생들이 중간에 사라진 게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약간의 욕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교수들은 불과 복도를 사이에 둔 맞은편 강의실에서 집합이 이뤄졌는데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욕하거나 이런 대가리 바간을 전체적으로 놓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은 지금 모르겠고. 학교 측은 MBC 취재로 사건을 알게 됐다며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